새해를 여는 기도문. 사랑의 주님, 새해라는 말 앞에 늘 따라붙었던 희망찬이라는 수식어를 올해는 차마 붙이지 못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비상상황은 저희 모두의 일상을 무너뜨렸지만 여성들에게 더욱 혹독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누구보다 먼저 일자리를 잃었고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오롯이 그녀들의 몫이었으며 가사노동의 무게는 더욱 여성들을 짓눌렀습니다. 코로나19는 모두에게 닥쳐온 고난이었지만 사회의 고르지 못한 땅은 이제껏 희생해온 이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더 희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2021년 1월, 여전히 어둠의 터널 한가운데 있지만 저희는 기어코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려 합니다. 위로의 주님, 약한 이들이 더 이상 곤경 속에 고립되어 혼자 짐을 떠맡지 않게 하시고 그 주위에 따뜻한 연대가 만들어지게 하소서. 서로를 향한 다정함이 구원이 되어 서로에게서 발견하는 작은 희망의 빛으로 2021년 한 해를 걸어가게 하소서. 역설적인 삶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더욱 단단해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절망에 허덕이며 맞이하는 새해의 문턱에서 밤을 밀어내는 새벽의 연약한 빛을 소망하며 자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